알고 계시면 큰 박수로 불러주세요. 김태훈. 이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주시죠. 김태훈. 네. 반갑습니다. 감정 노동 용소소단이시면서 유명한 강사이신 김태훈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태훈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네.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 네. 사실 이게 제가 요번에 발행한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그 책의 머리말, 본문, 그 다음에 맺는 말에 이 니체의 아모르 파티 이야기였어요. 네. 이 근데 니체 아모르 파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고 후지 말 거예요. 이게 사실 니체 철학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강사님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시고 강사님들 많이 쓰는데 내용도 모르고 하세요.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나를 미치게 하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12년 전에 찍은 모습입니다. 이쪽에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무대 쪽에? 12년 전에 제 모습인데요. 저는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광고회사. 네, 그렇죠. 저는 원래 이 강사자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의 시절 모시고 이제 기념, CF를 만들어서 기념 촬영했던 사진인데, 이거 합성한 거 아니고요. 원래 저희 배경이 있는데. 네. 이거 한 번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빅모델 흥신의 시작하고 사진도 찍고, 목걸이도 차고 있고, 뭐, 직장인이 넥타이도 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폼나는 것 같지만, 내면은 찢어진 속옷을 입는 게 광고제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26년 동안 광고대행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13번째였어요. 되게 무능하죠? 왜 그러냐? 저희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1년 따라 계약을 하는데, 1년 후에 광고대행력이 끊어지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혼자만 잘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못 당다. 그래서 광고대행사 직원들은 한 30대 초반이면 아예 업종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한 30, 40%는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이겨보려고 이런 공부 저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공부들이 오늘날 저를 강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26년 동안의 광고대행사 생활 중에서도 제 대표작 하나 있겠죠? 대표작. 예. 제 광고 대표작 하나 보시겠어요? 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부진장되어요. 다시 한 번. 예. 소리. 됐어요? 공업용 우지 사건. 예, 삼양 80년대 말에 라면을 공업용 기름으로 튀겼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라면이 5년 동안 생산 중단되죠. 삼양에서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제 법정 투쟁을 합니다.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다 봤죠? 그럼 뭐 합니까? 그 생산 안 하는 5년 동안 애는 죽어버리고 여러분이 즐겨드시는 농심의 신라면, 안성, 당면, 노골이가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까지도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죄 판결을 완전히 받고 다시 생산을 하게 된게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런 광고 저런 거 하다가 안 팔리다가 이 광고 나와가지고 그해 매출이 3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켓쉐어가 그 다음에 2위까지 회복을 해요. 저도 사실 이 광고 만들기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리산에서 막 돈 닦다가 와이프한테 끌려내려온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지리산에서 막 허무적대던 저를 또 광고에서 좀 유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95년대 대한민국 광고 대상도 받고 제가 한 50대 초반까지 그럭저럭 광고해서 버티게 해준 그런
그런 공원 광고를 94년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럴 때 되게 박수 한번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광고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달 이상 책을 못 들어가요. 회의하느라고. 그때 뭐,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아요. 그때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빠진 머리가 좀 회복이라고 해서, 네, 집게 머리가, 네, 됐는데, 그렇게 가서 제시를 해도, 만들어가지고 광고주한테 제시를 하면은, 이거 정말 훌륭한데요? 갑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열이면 한두 번 있었던 말뿐이고, 한 일곱, 여덟 번은, 이거 사장이 결제 안 나요. 우리 회사를 아직도 모르시네. 다시 해오세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럼 뭐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해와야죠. 뭐. 네.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걸 감정 노동이라고 그래요, 감정 노동. 감정으로 하는 노동. 막 화가 나지만, 분노와 비참함을 참고, 어떻게, 웃음과 웃음사. 이게 감정 노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노동연구소를 세우고 대한민국 최초로 7년 전서부터 감정노동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정노동 강의를 일반적인 힐링이나 심리학으로 한 게 아니고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으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정노동 전문가 과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노동 관리사라는 과정에 지금 이제 본능심리 마스터로 개편이 되어 있는데 123기까지 지금 나갔고 1700명이 그리고 여기서도 한 20여 분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있는 계신데 이런 과정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 근데 이 감정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관계, 자식관계, 자녀 교육소부터 남녀의 성관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썼죠. 제가 책도 여기에 맨 처음에 쓴 책, 오늘 자기 출판을 했습니다. 감정노동을 안 내고 없어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했지만 이제 내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어가지고 카드로 700만원 내가지고 이제 쓴 책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감정노동이 제가 조금 유명해지니까 출판사에서 그런 이제 기획을 받고 쓴 책, 이거 4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3책까지 찍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새 책이 나왔어요. 새 책이 이 책이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한다. 예, 이 책, 요, 위에 뭐라고 써있죠? 분노와 우울의 강화를 돕는 본능 사용법입니다. 본능.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본능의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놓은 책인데요. 오늘 제가 그 30권 가져왔는데 소리 소문 없이 다 사가셔가지고 9권 남았어요. 이거 끝나고 이따가 9분한테만, 이거를 제가 저자 사인을 이렇게 드릴게요. 10,000원씩. 제가 출판사 사오기 때문에 10,000원씩 해서 9권 남았어요. 9권. 그래서 오늘 이 책 내용 중에 아모르 파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모르 파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생과 철학 3종 세트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이 얘기 다 할 겁니다. 아모르 파티 들어보신 것 같은데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나요? 까르페디엠 들어보셨나요? 네, 철학이나 이쪽 인문학을 한다고 이 세 가지 단어 알고 있어요. 이게 과연 뭔지 김연자의 노래 속에 이게 다 있어요. 놀랍게도. 네, 이걸 제가 감히 인생과 철학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일단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한번 신나게 같이 불러볼까요? 예. 쉬우세요. 모든 걸 잘
세 번째 사화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네? 아 맞습니다. 이거 책이 안 걸려 있어요. 네. 이거는 더 라틴어보다 더 오래된 말이에요. 2500년 전, 2500년 전 인도의 북부 지방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쓴 말입니다. 이거 어디에 살아있나요? 불교에 살았어요. 불교에. 절에 다니시는 분 뭐 용어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막 따라하시는데 전부 다 저 산스크리트어예요. 예를 들면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런 무슨 뜻이냐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무진장 깨끗하게 이런 뜻이에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하란 말이 무진장 더 심하게는 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졸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 다 살았어요. 종교에 종교에 이런 걸 사와라 그래서 이 아모르파티는 2000년 전에 그 로마에서 쓴 말이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그런지 파고들어가 보면 언어학적 이야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파티,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운명. 이 운명이라는 거는 영어의 영어 어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영어의 페이탈, 운명, 페이탈리즘, 운명론 뭐 이런 다 이게 아모르파티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저 팡파탈이 없죠? 팡파탈. 팡파탈 뭐죠? 팡파탈? 남자를 파멸시킬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 파무파탈. 파무가 피메일의 라틴어입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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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메일 여자 피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피메일의 그 불어 이게 파무파탈. 이 파탈이 바로 아모르파티의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남자를 파멸시킬 정도의 치명적인 여인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마타하리가 있죠. 마타하리 이중간첩 의자적인 대전 때 사용당한 아주 유명한 영국군과 독일군 정보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사용당하는데 놀랍게도 이 장교들이 영국군 장교가 됐던 독일군 장교 이 여자만 보면 술집에 댄서였는데 전부 다 뿅뿅 가가지고 막 정보를 다 주고 정보를 다 줘. 예. 그래서 많은 장교들을 다 파멸시켜버린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 파무파탈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자가 죽을 때 더 멋지게 죽습니다. 이제 영국군에 잡혀가가지고 총살을 당하는데 내 눈을 벗겨달라 그래요. 딱 벗기니까 느낀 채로인데 내 웃돌이도 다 벗겨달라 그래요. 가슴 다 드러나게 들라고. 죽는 사람이 속으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벗겨서 가슴을 안 닦으니까 총을 다 들고 있는 그 사격수들한테 내 가슴에 대고 총을 쏘라 그래요. 네. 근데 가슴에서 흘리는 피를 보고 여러분들 시혈을 느끼라고 그러면서 죽습니다.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죠. 그리고 죽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바로 페이탈 이 설명 제가 이제 운명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모르파티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를 죽인 게 파무파탈이라면 치명적인 매력으로 여자를 죽이는 남자는 뭐라고 오무파탈 온무 온무가 저 남자를 뜻입니다. 불어로 온무 오무파탈 누가 여기 오무파탈 계신가요? 남 여자를 파멸하려고 그러는 저인가요? 아 이거 최근에 오무파탈에 한 명 있죠? 김동성 아, 네, 그 여교사를 막 파멸을 걸어서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가 재판까지 받고 뭐 이렇게 너무나 매력적이어가지고 여자를 파멸로 몰아가는 남자 이거 이제 오무파탈 이게 전부 다 아모르파티 파티에서 나온 것 같다. 사실은 이 아모르파티는 니체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니체라는 사람은요 천재였어요. 무슨 천재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라틴어 천재였어요. 라틴어 천재.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1800년 전 300년 전 이때는요 교수가 되려면 라틴어를 못하면 교수가 안 됐어요. 성직자가 되려면 왜냐면 고문서가 다 라틴어예요. 고문서가 다 라틴어예요. 독일어, 불어, 영어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니체가 라틴어의 천재였어요. 천재.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 고문서 교수가 됐어요. 천재, 천재. 이 천재가 라틴어로 즐거운 학문이라는 저서를 썼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배우려 한다. 그리하여 나는 사고를 아름답게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아모르파티, 운명을 살아라. 이것이 나의 사랑이어라.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필연적인 것을, 이 필연적인 게 뭐냐면요. 인생은, 인생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위체가. 나는 이 추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추한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필요한 게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다 이렇게 겪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운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운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힘든, 이 정말 나름만의 이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이거를 사랑하는 게 그게 아로파트입니다. 막 모여서 파티하는 파티가 아니고 이체되어서 그렇게 쓰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김연자 가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들으신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여기 저 소설 같은 소설 한두 권 못 쓰시는 분 있어요? 다 지금 내 인생하고 소설 한두 편 쓰고 누나하고 다 전부 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다 겪었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빈손으로 와서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뿌리며 살지. 이게 뭐예요? 필연적이다. 필연적인 거다. 이거. 누구나 다. 필연적이라는 게. 그러나 고통은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데 인생은 지금이냐고요?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숨어있어요. 이 작사가가 이 니체 철학을 알고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을 알고 저걸 딱 바라다 보면은 야,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고통으로 본 거예요, 니체가. 니체 초인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인 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하는데 슈퍼맨이 아니고 바로 이 가혹한 운명을, 이 고통스러운 운명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초인이에요. 막 힘세고 막 이런 사람이 초인이 아니라 이 고통의 운명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초인입니다. 이게 초인 사상. 즉 초인은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기를 촉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뭐냐? 아모르파티예요. 초인 사상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 고통이 무언가를 알고 고통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불교예요. 인생이라는 게 고다라는데 그걸 삼법이나 잘 얘기가 돼 있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본과. 긴장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재행무상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인생 무상해. 그래서 인생은 무상한 거야, 험악한 거야 이런 뜻을 썼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상자가 무슨 상자야? 항상 상자. 항상 상자가 퍼머넌트. 영원하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상이에요. 우리 파마가 왜 파마냐면은 거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머리 형태가 할머니도 완전히 쪼그란 파마 이게 퍼머넌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저기 상이에요, 상.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절대 없다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조건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 없어요. 영원한 관계 없어요. 영원한 지위, 영원한 권력 없어요.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예.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그렇기 때문에 일체계고, 여기서 고통이 온다. 여기서 고통이. 모든 게 있잖아, 싹 고통이야. 다 고통이야. 왜? 인간은 뭘 추구하기 때문에? 퍼머넌트한 거. 상을 추구. 영원한 걸 추구해.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거, 나의 지위, 나의 돈, 그걸 추구하는 거다 변해버리니까 거기서 고통이 온다. 그러므로 재본과 나를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생 3법인데 이게 바로 니체 철학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니체 철학이면 인생은 바로 고통이다. 고통마저 사랑하라. 이 불교의 사상과 아주 똑같아요. 니체처럼. 저도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인데, 제 인생의 고통. 저도 아모르파티입니다. 저도 초인 사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떤 초인 사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탈모르파티를 소개드립니다.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요. 크게 파티.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왔다가 한 번의 인생. 아, 예, 예. 우리 죽는 인생은 안 죽을 사람? 아무것도 안 죽을 사람. 예.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왜 우린가? 우리는 왜 죽음의 공포에 꼼짝 못하고 종교 선잡히냐? 그 제 책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메멘토 부분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는 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이 로마의 이야기는 로마 장군이, 이 로마 장군이 전쟁에 이어서 개선한 장면입니다, 개선. 그래가지고 막 개선하면 시민들이 와, 와,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그 로마의 이상한 전투면 했는데 그 장군이 개선 개선할 때마다 시민들이 환영될 때마다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목청을 가진 소리꾼을 뱉어요. 이 양반 소리꾼, 소리꾼. 한 만 명이 소리 지르는 거 소리가 더 크다, 이상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이 군중들의 함성이 와, 만세! 하면은 옆에서 뭐를 귀에다 바짝 대고 메멘토 모리 이러대요. 옆에서 또 막 그러면 또 메멘토 모리 막 관중을 완전히 압도하는 목소리로 귀에다 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승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장군으로 지금 추앙받고 봉뚝 있지만 너도 죽는 존재야. 겸손해! 아마 로마가 제국 측은 천년까지가 제국이 많지 않은데 천년 이상의 세대를 지배한 게 어떤 이런 장치들이 있었고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멘토 모리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실 메멘토 모리를 예, 로마 장군이 개선했을 때 옆에 소리꾼을 세워가지고 메멘토 모리 너도 인마 죽는 존재야. 우리가 죽음을 기억했을 때와 나도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했을 때와 나는 죽는 걸 별로 생각 안 할 때 인간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나는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공감력이 더 좋아질까요? 한번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죽음을 기억했을 때와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두 명씩 짝을 이룬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들을 각각 13팀씩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유언장을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맞아 하나는 아닌 것은 너무 힘들고 그 너무 같고
그런데 영상위원장을 작성한 A그룹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악수하고 악수하고 악수하죠.